아침엔 출근길 페이지 투 점심엔 매블쇼 오후 녹음들까지 꽉 짜여진 정프로의 바쁜 하루 음 정프로님 오늘 무슨 향이에요 냄새 정말 좋아요 어젠 컬럼비아 수프리모 오늘은 에티오피아 예가 체프 <laughs> 바쁜 하루에 찍는 향기로운 쉼표 오늘도 저는 운조 커피를 마십니다 삼프로와 함께하는 운조커피 여러분의 하루와 언제나 함께합니다 원두 드립백 더치커피 다양한 선물세트까지 검색창에서 운조커피를 검색하세요 철학책보다 어려운 보험약관 여러분 얼마나 확인하고 가입하셨습니까 내가 가입했던 보험들 중복되진 않는지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인지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꼼꼼히 분석해서 불필요한 보험 지출을 줄이고 내가 가입한 보험의 가치를 높여주는 보험 리모델링 서비스, 인슈업. 보험 전문 설계사가 무료로 여러분의 보험을 꼼꼼하게 점검해 드립니다. 보험 리모델링 전문 기업, 인슈업. 1800-7017. 1800-7017. 1대1 무료 상담하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3% TV 저녁 라이브 퇴근길 페이지 2. 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아.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laughs> 예, 저는 이프로고요. 아, 금요일을 행복해 하는 남자 이프로가 오늘 퇴근길 페이지도 아주 신나게 음, 진행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왜냐면 하 제가 신이 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주식시장도 뭐 주식시장에는 어 내리는 쪽에 베팅하는 분들도 가끔은 계시니까 어, 꼭 오르는 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만 뭐양 시장 모두 다음 역대 최고치를 어 기록했고요 또 금요일이기도 하고 오늘은 또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분을 어, 손님으로 또 모셨습니다 LG 경제연구원의 조영무 박사님 가끔 중요할 때마다 삼 프로 TV에 나와서 이런저런 지혜를 전해주고 가시는 분인데 오늘은 오랜만에 그런 것을 담은 책을 한권 쓰셨어요. 제로 이코노미라는 책을 쓰셔서, 어, 보통 책 쓰고 나면 이것저것 바쁘신데, 저희가 꼭한번 와주십사 모셔서, 음, 여러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다들, 어, 기, 예측은 하고 계실 텐데, 전반적으로 물가도 0%에 수렴하고, 금리도 0%에 수렴하고, 뭐, 출산율 역시 0. 몇에 수렴하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가 되도 될 텐데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그런 아이디어와 재원과 고민들을 좀 나눠 주실 예정입니다. 예, 잠시 후에 오늘 시황 정리부터 해드릴 텐데요. 유한타증권의 김석환 연구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중소기업 사장님들 집중해 주세요. 고용노동부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터혁신 컨설팅을 지원한답니다. 기업이 경쟁력이 있어야 좋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잖아요. 전 과정은 무료. 기업이 원하는 컨설팅 분야를 선택할 수 있어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이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기업으로 가는 길.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사업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컨설팅 신청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넓은 천하를 다스리자니 근심에 잠을 잃을 수가 없구나 여봐라! 편안한 밤을 보낼 보물을 구해오너라! 진시황이 찾던 보물 제주도 황칠나무, 오갈피, 진피, 오미자 등 천연 원료로 진하게 추출한 보낭칠 굿나잇 이노큐 으아, 간만에 아주 꿀잠을 잤구나 이놈 이름이 뭐라고? 꿀잠 캡슐 혼황치 이노큐라고 하옵니다. 우선 네이버에서 혼황치을 검색하거라. <웃음> <웃음> 네, <웃음> 어, 저도 패딩 하나 받았습니다. 네, 잘 어울리지요? 예. 요거 끝나고 바로 이렇게 입고 스키장 같은데 가면 좋은데. 음, 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매출 삼가하고 잘 정리되면 갔다 오겠습니다. 예. 저렴하게 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유한타증권의 예. 김석환 연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예, 나와주셔서. 네. 음, 오늘 마침 오신 날이 주가가 좀 괜찮은 날이네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예. <laughs> 네. 어,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어, 최고치로 마감한 겁니까? 종가가? 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음. 뭐 역대 최고치죠. 2770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가 기준상으로는 최고치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어 되게 간만에 그 기관들의 수급이 유입되는 좀 양상이 나타났었거든요. 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좀뭐 미국 글로벌 리하게 좀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서 장 초반에 안 좋은 모습들이 좀 나타나긴 했었지만은 예. 이제 장 막판에 좀 유입,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음. 낙폭을 좀 많이 줄인 상태에서 마감을 음. 했고요. 오늘 이제 기관들이 2,0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좀 유입이 되면서 어, 기, 대체적으로 좀 언택에서 컨택과 관련한 종목들. 그러니까 음. 장 전에 미국 FDA에서 FDA 이제 백신 자문위원회에서 화이자의 백신을 어,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하도록 공고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들리면서 관련한 섹터들의 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움츠렸던 수요의 소비, 소비 수요에 있었던 상대적으로 이제 유통. 유통이라든지, 네. 이런 내수 관련, 내수 소비 관련한 종목들의 오늘 움직임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그 외에도 뭐 보험이라든지, 뭐 조선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도 탄력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음. 이제 통신이란, 통신 같은 종목들도 상당히 좋았고요. 이런 그렇고. 움직임들이 오늘 전체적인 어, 지수 상승을 좀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동안 좀 쉬었던 것들이 꽤 갔네요. 네, 아무래도 뭐 기존에 저희가 어, 언택 관련한 사, 산업들, 그러니까 성장 쪽에 많이 이제 포커스가 맞춰 있었던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그동안 네. 이제 가치 기반의 어, 전략적인 종목들이 좀 올라왔다라고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백신이 좀 빨리 나올 것 같은 소식이 있었고, 그게 다른 증시에도 영향을 주고 우리나라까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뭐준비한 화면을 좀 보시면요. 네. 어, 잠시만요. 준비한 화면을 보시면 이제 아시아 주요 증시 마감 상황을 좀 보시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좀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좀 소폭 쉬어가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아 반면에 이제 홍콩이라든지 다른 어 대만, 호. 어, 베트남 증시의 움직임은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실제로 이러한 그 백신에 대한 기대감들이 연중 내내 이제 이어오긴 했었지만 실제로는 이제 11월 달에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네. 어, 그런 움직임들이 실제 국제 유가라든지 어, 귀금속 가격에서 좀 같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자료 화 면을 한번 보시면 어, 현재 국제 유가 동향을 좀 살펴보시면 어, 실제 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정유주들이 뭐 거의 융단 폭격을 맞았죠. 예. 이제 국내 뭐 사, 정유 3사도 마찬가지였고요. 음. 자료화면으로 보시면은 11월 달 초에 백신이 나온다는 이런 내용들이 들려면서 음. 보시다시피 유가, 그러니까 뭐 브랜트유라든지 뭐 WTI 같은 경우가 11월 이후에 크게 큰 폭에 상승하는 모습을 좀 나타냈고 네. 일단은 뭐 하반기 들어서는 가장 최고치의 움직임을 좀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 기타 어, 금속 값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와서 철광석 가격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중국의 철광석 가격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 보시다시피 뭐 미스터 마켓이라고 할수 있는 구리 가격이라든지 알루미늄 가격도 지금 보시면은 뭐 11월 달 들어서 더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어, 이와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가 좀 글로벌리하게 좋은 모습을 좀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국내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포스코라든지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좋았고, 어, 뒤에 보시면은 이제 글로벌리하게 철강 관련한 섹터 관련한 기업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 네. 보시다시피 이제 미국에는 물론 이제 ADR 형태로 상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브라질의 최대 철강사인 발레사라든지 음. 그럼 네덜란드가 본사가 있는 뭐 아르셀로미탈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에 보시다시피 상당히 탄력적인 움직임을 음. 좀 보였다라고 음. 보시면 되겠고 네. 전반적으로 뭐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올해는 좀 상당히 슬로우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 조금 전에 해주신 말씀은 이제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들 증시에서도 꽤 선전하고 있다. 네, 그렇죠. 내년 실적을 겨냥해서 우리 네. 선출에 들어가는 그런 매주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죠. 음. 뭐 그리고 제가 지난 수요일에 뭐 SK 이노베이션도 한번 언급을 해드리긴 했지만 국내 이제 대표적인 기업 뭐 철강 회사인. 포스코의 변신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음. 언급을 해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포스코와 포스코 케미칼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철강과는 달리 또 소재사, 소재 회사로서의 변신을 좀 기대해봐도 된다라는 부분도 한번 언급을 해 드렸기 때문에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또 뭐. 어떤 얘기 좀 준비되어 있어요? 요즘 IPO 시장에는 음 이런저런 큰 회사들 미국에 뭐 도어데시나 에어비앤비 올라오면서 좀 핫한 것 같고 어 우리나라에서도 12월에 IPO 어떤 회사 좀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기대해볼 만한 기업이 있습니다. 일단은 어 <laughs> 그 지금 현재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어 기업 중에 이제 지노맨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가 지노맨 있는데. 컴퍼니 네, 코덱스 네. 일단 뭐 시총 기준으로는 이제 1등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음. 좀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제가 좀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리고요 한번 실제로 이제 지금 미국의 연말 IPO 시장이 상당히 핫하거든요 뭐. 미국판 배달의 민족이라고 할수 있는 도우대시라든지 예? 어, 도우대시 같은 경우도 엊그저께 상장을 했고요. 음. 이제 어제 여러분들 뭐 해외 여행을 가시면 실제 호텔이나 이런 데도 많이 머무르시긴 하지만은 에어비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공용 유 숙박 뭐 저도 해외 나가서 여러번 이용해 본 경험도 있긴 한데 어, 이런 플랫폼 업체들이 상장을 하면서 거의 뭐 상장 한날 공모가 대비 100% 넘는 이런 움직임들을 보였었거든요. 아. 네. 그런 음.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럼 우리나라에 어떤 기업을 한번 관심있게 볼만 하겠냐라고 했을 때, 어, 진호맨 컴퍼니를 한번좀 관심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료화면을 좀 보시면, 이제 빌 게이츠가 2018년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었거든요. 네. 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 개화되고 있는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시장에 좀 어, 좀더 포커스를 좀 맞춰 볼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음. 이런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오픈 바이옴이라고 하는 미국 회사가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오픈 바이옴 같은 경우는 이제 궁금하시면 이 회사를 한번 검색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구글에다가 오픈 바이옴이라고 이렇게 치시면 되는데, 실제 이 장내 미생물을 채취를 하는데 그 채취를 장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채취는 한건 아니고 음. 이제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네. 받아서 그걸 이제 정제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걸 약으로 만듭니다. 변으로, 그래서, 변으로.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자료 화면상에 보면은 거기 그 건강한 사람의 어, 변을 약으로 만든 게 이게 뭐한 달치 약 값이 한 1700불 이렇거든요. 음. 비싼 건 이제 2000불이 넘어가고 그러면 네. 이제, 이제 장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설사 같은 그런 음. 병들이 있는데 예. 그런 병들을 치료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 실제 이제 이러한 퍼포먼스들이 현재 미국에서는 이제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 하면은 가장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게뭐 우리 뭐 프로바이오틱스 뭐 이런 뭐 유산균 이런 것들인데 실제 이제 이런 것들 좀더 디벨롭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치료제 시장이 점 진적으로 열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저 회사가 채... 최근에 IPO 한 회사입니까? 어, 지금 코넥스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이제 네. 상장 이 2년 차이고 오픈 바이옴이요. 아, 오픈 바이옴은 비상장입니다. 아, 네, 비상장이고요. 음음. 어, 이제 이,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의 치료제의 서막을 열리게 되, 됐던 게 뭐냐면 이제 이런 좀 실험인데요. 이걸 뭐냐면 아, 비만과 좀 연관이 있다 장내 미생물이 비만과 좀 연관이 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어, 이제 멸균한 지에다가 투여를 해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게 정말 뚱뚱한 쥐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 음. 또 음, 날씬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멸균지에 넣어 보니 이게 날씬한 쥐가 됐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좀 밝혀지고 있고 네. 관련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미생물이 결정하는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은 아직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항암제하면 아주 많이 알고 있긴 한데. 아직 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쪽은 많이들 모르세요.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지금 임상에 임상 단계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도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아직 뭐 그렇게 어확 눈에 띄는 기업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거기에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제 얼마 전에 상장했던 신규 상장했던 고바이오랩이라든지 이제 그 앞단을 좀 가보면 이제 첫맵 이런 회사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좀 대표할 만한 기업이 뭐냐면 세레스테라피틱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제 흔히, 흔히들 흔히 그냥 속된 말로 설사병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예, 예. 네, 그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를 지금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면역항암제를 만든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장내 미생물이 어, 불균형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대사질환 쪽과 많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장염이나 이런 쪽이 좀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그니까 노블 타겟이라고 할수 있는 그 장내의 여러 미생물 중에 치료가 가능한 그런 미생물을 걸러내서 음. 이걸 가지고 이제 치료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확정 공모과가 지난 주에 수요일 측. 이번 주 수요일 측을 통해서 4만 원으로 결정이 됐고요. 그러면 예상 시총이 한 5,3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음. 지금 현재 코넥스에서 오늘 자 기준으로 보면 한 8,600억 정도 되거든요. 음. 네. 그래서, 어, 이거 오버밸류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거 결국에 이제 피어들과 좀 비교를 해볼 필요는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날어 일반 청약을 좀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음. 상장 예정일은 어 12월 23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지노맨 컴퍼니가 가지고 있는 어 파이프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면역 항암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어 머크와 화이자하고 도, 공동 지금 임상을 하고 있거든요. 임상을 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약으로 이, 이 약으로요? 네. <laughs> 그러니까 지금 머크하고 활자에서 나온 그 면역 항암제인 바벤시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 마이크로바이옴 그진노맨 컴퍼니가 발견한 마이크로바이옴 노블 타겟이 있는데 <laughs> 그 물질을 같이 <laughs> 콤비네이션해서 병용 임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와 관련한 이제 연구 결과들이 좀 내년 상반기 정도에 좀더 어, 내용이 좀 어,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는 이제 회사 그, 그 증권신고서에 나와 있는 주요 경쟁사들과 뭐 비교했을 때 피어 대비 어, 경쟁사 대비 밸류가 얼마 정도 되느냐 라고 봤을 때 어, 상당히 뭐 지금 시점에서는 어, 현재 시총 시총이 한 8,600억 정도이긴 하지만 여전히 뭐 피어 대비했을 때는 저평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경쟁사들이 많이 그런 음, 임상 단계가 많이 진행되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제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임상 단계 자체가 전체적으로 뭐전 임상에서 임상 1, 2상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역 항암제 기업도 이제 꽤 여러 곳이 증시에도 음, 올라와서 네. 한번날 잡아서 따로 좀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laughs> 네. 음, 우리는 아직 이거 그냥 우리라고 하면 안 되고 저는. 유산균이냐? <laughs>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장내 미생물을 이식했을 때 효과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럼 그거에 어떤 뭐 특허권이라든가 네? 그런 게 어떻게 보장이 되길래 저게 저렇게 되는 건가? 뭐 싶기도 음. 하고. 연구는 저건 보통 어떻게 되나? 뭐 신약 개발 과정이랑 비슷하겠죠? 네, 비슷하긴 합니다. 이제, 근데 이제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 뭐냐면 항상 우리가 어떤 약이 나올 때 그러니까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회사들이 만들고 있는 백신에 대해서도 어떤 이슈가 있냐면 항상 그 세이프티, 즉, 안전성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효능과는 별개로. 근데 이제 이장내미생물을 활용을 하면 장점이 뭐냐면, 어, 그런 그 효능을 별개하고 안전성 측면에서는 어 낫다라는 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 몸에 있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의 몸에 있었던 거긴 하지만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찝찝함인가 <laughs> 하는 <laughs> 생각이 드네요. 어. 자 오늘은 뭐이 정도 배우면 되겠습니까? 어, 오늘 또 어떤 거좀 알려 주실 만한 포인트가 남아 있으시면. 네, 뭐 일단 제가 이제 이 3프로 처음 방송을 아마 그지난주가 한번 나왔었는데 네. 그때 그 아침 방송을 이제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백신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예. 이제 그때 보여 드렸던 자료가 이제 이 자료인데요. 한번 자료 화면을 좀 보시면 어, 그러면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들이 과연 이제 현재 코로나 국면에서 해자가 될수 있을까라고 음. 봤을 때 이제 약간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보관이나 유통하는 측면에서 보면 어, 보시다시피 지금 어, 메신저 RNA 기반으로 해서 보시면 이게 지금 화이자 같은 경우는 영하 한 7, 80도 정도에서 보관을 해야 되고요. 네.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이제 영하 20도에 냉동 유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음. 이제 그러면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어 글로벌리하게 콜드 체인 관련한 종목들이 좀 관심을 많이 끌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이제 그 이후에 현재 글로벌리하게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의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 많이 이제 올라왔죠. 실제 11월 10월 말, 11월 초 이후에 많이 올라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내고 있는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주가가 좀 탄력적이었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뜨뜻 미지근하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 외에 좀한 가지 참고해서 이제 보실 거는 뭐냐면 과연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이러한 백신들이 현재 코로나 확산세의 해자가 될수 있을까라고 네. 봤을 때. 예. 지금 자료화면을 통해서 뭐 나가고 있는 것처럼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지금 700명대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2월 달 1차 그리고 여름에 2차 파동이 있었고 지금 3차 파동인데 거의 뭐 이미 2차 파동은 넘어섰고요. 3차 파동이 거의 1차 파동 이상만큼 가려고 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글로벌은 더 심각합니다. 이제 방금 월도미터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7,080만 명 정도거든요. 이게 상당히 좀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요. 그럼 연말 되면 한 8천만 명 정도 될것 같거든요. 음. 대략 지금과 지금 추산대로 지금 계산을 해보면. 네. 그래서 과연 지금 뭐 원료, 부, 원료 공급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이런 처방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백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안전성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앞으로 불거지면서 시장이 좀 노이즈가 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체적으로 좀 준비하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백신에 관한 한 좋은 소식은 다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 앞으로 이제 소식이 나온다면 기대할 만한 소식은. 별일 없이 잘 맞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최대한의 네. 호재고 그거 이외에 다른 건다 노이즈니까. 그러니까요. 어, 그렇군요. 이게 뭐 백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독감 백신 나오면 맞으면 되겠지 생각하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꽤 복잡한 이슈가 있더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음, 대체적으로는 그... 오늘 제가 들은 얘기는 그냥 음. 어, 비전문가로서 전해만 드리면 백신을 누구나 다 맞을 때 괜찮은 게 아니라. 이미 감염됐다가 자기도 모르게 나왔거나 음. 무증상 감염자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어 그런 그런 분은 또 백신을 맞으면 이미 안에 들어와 있는 바이러스가 있어서 또 뭔가 메커니즘이 참 꼬인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다. 모르지만. 네 들으셨어요? 그렇죠. 이제 음. 흔히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사이토카인 폭풍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그렇게 그러니까 어, 항체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 또한번 이렇게 예. 어, 넣게 되면 저도 뭐 물론 이제 비전문가이긴 하지만 이쪽을 좀 스터디 해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음. 이제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크리닝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이, 이 사람이 특정 사람이 백신을 맞을 때 예. 어, 이미 코로나를 겪었는지 또는 음. 겪지 않았는지에 대한 스크리닝이 필요하다 그럼 결국엔 지금은 이제 진단 시장 그러니까 그렇죠. 흔히들 이제 진단 키트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과 같이 확진자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예. 과연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분자 진단과 같은 방법들이 그 수요를 과연 충족시킬 수 있을까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적, 적장이 있죠. 네. 어, 어찌 보면 또 이게 이렇게 되면 그럼 백신 맞기 전에 실제로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laughs> 진단 시약 만드시는 분들은 한번더 시장 생기나 이제 하는 생각도 네. <laughs>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그런 저런 복잡한 사연들이 이제 앞으로 좀 우리가 스터디가 되어야 되는 문제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주말에는 뭐 하십니까, 양고님? 집콕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laughs> 평소에는 주말에는 뭐 하고 지내셨어요? 아 유관을 해야죠. 네 그렇구나. 유관리. <laughs> 고맙습니다. 유한타진권의 김석환 연구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캡틴이 멋진 활약을 했는데요.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요? 바로 올댓부츠 논슬립 양말 덕분입니다. 발바닥에 에너지 손실을 막아주는 미끄럼 방지 특허 기술이 적용된 올댓부츠 논슬립 양말. 운동할 때 미끄럼 방지 양말을 신는 게 정말 중요하군요. 축구, 농구 등의 동호회 스포츠뿐만 아니라 배드민턴, 러닝, 헬스, 등산 등 생활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에게도 최고의 퍼포먼스 양말, 올데부츠 논슬림 양말을 추천합니다. 오직 홍삼만 알고 홍삼만 연구하는 강화도 인삼총각이 직접 기르고 판매합니다. 내 몸에 착한 홍삼. 그 어떤 첨가물도 없이 오직 홍삼으로만 특허받은 저온 대류 추출 기술로 맛과 영양을 잡았습니다. 100% 반품, 100% 무료 배송. 만족하지 못하시면 7일 이내에 전액 환불합니다. 네이버 명예의 전당. 후기 만족도 99%로 검증된 품질. 유통 거품을 확뺀 합리적인 거래 가격.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내 몸에 착한 홍삼. 배송 메시지에 3 프로를 입력하시면 추가 사은품을 드립니다. 아 예, 잠깐 옷좀 벗고 하겠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저, 박사님 오셨는데 제가 미리 준비를 못했네요. <laughs> 오랜만에 오셨어요, 조영모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대지경재연구원의 조영모 박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새 좀 뭐하시나 싶었더니 책을 쓰셨어요. 그랬네요. 어, 네. 제로 이코노미. 이거 저 표지에 박사님 얼굴 다는 건 출판사 아이디어입니까? 그렇습니다. <laughs> 우리나라는 표지에 책을 쓸때 표지에 얼굴이 나오는 게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분이 있고, 저처럼 안 나오는 게 도움이 되는 분이 있는데, <laughs> 네. 어, 나오는 게 도움이 되는 분이시군요. 아, 이준우 진행자님도 도움이 되시리라 <웃음> 믿습니다. <웃음> <웃음> 맞습니다. 어, 이 책은 딱 머릿속에 들어오네요. 제로 이코노미라고 아, 하면 네. 온 세상이 다 제로인 세상이다. 어떡하니? 이제 이런 걸 텐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어, 제가 이책 제목을 제로 이코노미라고 할까 한다라고 했었을 때 주변 분들한테 네. 책 정보를 안 드리고 여쭤봤더니 네.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제로 해당하는 출산율, 영명대 합계 출산율, 0%에 근접하는 물가 음. 또는 0%에 근접하는 금리 이런 걸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시계 제로 앞이 하나도 안 보인다 음. 이런 것을 떠올리셨던 분들도 계셨어요. 분들도 그 계시고요, 그죠 어. 네. 어, 사실 제가 책 제목을 저렇게 잡은 것은 올해 어 계속해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들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저 키워드가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어 이런 겁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세계 경제가 일본화되면 어쩌지 하는 이야기들을 상반기에 좀 했었어요 음.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결론이 뭐였냐면 우리나라가 일본화만 돼도 다행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죠 출산율도 낮고 성장률도 부진하고 물가도 안 올라서 디플레에 빠지고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저희가 일본화 재팬피케이션이라고 불렀었는데 네. 어,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네. 코로나 이전부터. 음. 책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나가겠죠. 근데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서 코로나가 우리 경제에 길게 봤을 때 미친 영향이 무엇이었을까를 떠올려 본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네, 돌이켜보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가 이렇게 영으로 수렴해 가는 제로에 가까워지는 상황을 더 가속화시키고 심화시켰던 것 같다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음. 그런데 우리 경제가 일본화만 돼도 다행이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네. 우리가 일본 경제와 상당히 다른 점도 많기 때문입니다 가령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국 통화인 엔화가 국제 통화죠. 그렇다 보니까는 세계 경제가 혼란스럽거나 금융시장이 불안정하면 우리 돈 원화의 가치는 떨어진 데 반해서 일본 돈 엔화의 가치는 올라가고요 음. 그렇다면 해외로의 자본 유출이 쉽게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산업화되었고, 많은 돈을 벌었고, 지금 노년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그 돈을 해외에 많이 자산으로 축적해 놓았기 때문에 음. 설령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특히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자산소득 때문에 경상수지가 여전히 흑자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지 못하고 해외 축적해 둔 부도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는가, 특히 경상수지가 흑자를 유지하는가가 중요한 상황인 거죠. 음. 그렇다 보니까, 아, 우리가 일본 정도만 돼도 다행이겠다. 그런데, 우리 같은 신흥국인데, 일본화에 가까워지면서, 출산율도 영명 대 물가상승률도 0%대 금리도 0%인 경제를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네이밍을 제로 이코노미라고 아. 붙인 거죠.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네. 일본은 먼저 갔고 네. 우리도 따라가면서도 원래 선진국 되면 이러는 건가 보다 우리 약간 보다. 좀 심하긴 한데 우리가 조금 보통 뭐든지 조금 심하, 심하잖아 뭐 그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앞서 말씀하신 일종의 선진국병이라고 할수 있는데 예. 이런 선진국병을 앓고 있는 미국 유로존 일본과 달리 뭐, 미국의 달러와는 기축통화고 유로와 엔화는 국제통화고 그러한 나라들과 네. 상당히 다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다른 차이점들 때문에, 신흥국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선진국으로 가까워지던 우리 경제가 앞으로 직면할 상황이, 과연 이러한 선진국과 유사할까, 저는 상당히 다를 거라고 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보다 앞서간 선진국들, 그래서 저물가, 저출산, 어, 저금리를 먼저 경험하고 있는, 혹은 경험했던 나라들 중에, 유로와 엔화, 달러, 파운드 이런 이른바 소위 기축통화나 기축통화급에 가까운 통화를 쓰는 나라 아닌 다른 나라는 없었어요. 어, 사실은 제가 우리나라 네. 처음이에요. 이머징 중에 제로 제로 이코노미. 선배들이랑 술 마시러 간게 처음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네. 뭐 들여다본 지표들이 그런 거죠. 경제 성장률 특히 음. 그 나라의 체력이라고 할수 있는 잠재 성장률이 얼마나 떨어지고 있나. 예. 출산율은 얼마나 빠르게 떨어지고 있나. 금리는 얼마나 빠르게 0% 수렴하나 이런 것들을 본 것인데요. 음.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출산율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최근 지표를 보면은 0.8명대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임신을 하실 수 있는 가입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의 숫자가 0.8명대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면은 이런 거죠. 부부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음.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인데 거기서 하한 명의 아이도 태어나지가 않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그 나라의 인구는 절반 이상으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합계 출산율이 0%에 진입해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밖에 없어요. 심지어 출산율의 하락 현상이 심각했었던 일본이나 남유럽 국가조차도 출산율이 떨어지다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 경제가 살아나면서 최근에는 다시 출산율이 상승세로 돌았었고요. 유럽 국가들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출산 학교 출산들도 0%대지만 어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 또는 고령화 속도가 사실은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네. 이러한 것을 보면 우리에 앞서 일종의 선진국병을 알았었던 선진국들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대입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저는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는 선진국들도 거쳐갔고 우리도 가는 방향인데. 네. 저출산 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독특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 금리 조차도 예. 사실은 우리나라 정책금가지는 0.5% 수준인데요. 어, 선진국도가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어, 유로주이나 일본은 경제가 안 좋으니까 마이너스 금리 정책까지 폈죠. 음. 근데 우리는 아마 마이너스 금리 정책 못펼 겁니다. 원화가 국제통화나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아하. 예, 그렇다라고 예. 한다면은 어쓸수 있는 정책 수단도. 그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더 제약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비기축통화국 중에 경기가 나빠서 저성장이라서 이거 금리 내리다가 우리도 저러 금리 해볼게요 하는 나라가 그 동안 없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우리의 친구인 이머징 국가들은 다 브라질, 인도, 러시아 뭐다 그런 쪽 아니면. 대만, 싱가폴. 싱가포르. 싱가폴은 또 우리랑 조금 다르죠. 어. 너무 규모가 작죠. 규모가 작으니까. 네. 아... 야, 그러면 또 세계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생각도 못하고 있었네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어, 경제학에서 경제발전론, 어, 디벨롭먼트 이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예외적인 국가입니다. 어, 빈곤의 늪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퍼버티 트랩. 예. 아주 낮은 국민 소득에서 일정한 허들을 넘어서 선진국에 음. 수렴할 정도로 이렇게 그 허들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올라온 나라가 예. 사실은 한두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음.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걸 해낸 나라인데 어떻게 보면 그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코로나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하고 생각을 해보면 네. 가령 비제 급증이라던가 국가 부채의 급증이라던가 또는 좀비 기업의 급증이라든가 또는 젊은 세대가 장기 실업에 빠질 가능성이라든가 또는 소득 양극화가 심화된다든가 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 오랫동안 남을 우리 경제의 상흔을 네. 코로나가 남기고 가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책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적은 게그 때문입니다. 그거는 다른 나라도 같이 비슷하게 당할 것 같지는 않으세요? 예를 들면 양극화, 뭐 코로나로 인한 뭐 저성장, 영구 실업 뭐 일부 서비스 산업의 쇠퇴 뭐 갑자기 다 이제 멈췄다가 다시 하니까 우리 동상 걸렸다가 다시 회복하면 잘안 나는 것처럼 그런 것 우리만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사실은 안심하기가 어려운 것이요 네. 어 선진국 병으로 빠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고 있었죠 그게 일종의 트렌드였죠 음... 그런데 그러한 트렌드를 훨씬 더 심하고 가속화시키면서 가령 예를 들어 볼까요? 아, 어,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나라는 좀비 기업이 많았어요. 전체 예. 기업의 3분의 1 정도가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 한마디로 음.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번 돈으로 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 전체 경제 지표로 보면 사실 우리나라는 그게 잘안 보여요. 그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수출이나 경기 흐름과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일종의 반도체 착시 효과 같은 거죠. 대기업들, 음, 음, 전자 업종, 음. 그리고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몇개 업종들이 전체 기업 섹터 안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주식 시장에서 시가총액도 높고 어, 매출액도 많고 수출레스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하지만 보면은 이러한 업종들은 사실은 시가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이런 측면에서 는 기업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고용이라던가 음. 또는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측면에서는 어~ 사실은 중소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 자영업자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보면 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어~ 굉장히 심한 기업 실적의 차별화 업종 간 차별화 그리고 가계 소득의 양극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 어~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앞서 일본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연 90년대 같은 경우에 일본에서 좀비 기업의 비중이 전체 기업 중에서 10%포인트 높아졌었거든요. 그랬더니 장기적으로 볼때 일본 경제 성장률을 매년 4%포인트씩 깎아먹은 것으로 나왔어요. 지금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아마 마이너스 1%대일 것이고요. 내년에 좋아지더라도 2 내지 3%일 겁니다. 그런데 일본과 같은 상황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비 기업이 늘어나면 그렇죠. 어, 사실 그 부분도 걱정스러운 상황이고 앞서 인구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 청년층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지금 20대 중후반 대학 졸업하시는 분들 이 계층은 원래부터 어려우셨을 세대예요. 왜냐하면 그 직전 세대나 그 직후 세대는 어, 출생자 수가 줄어서 연간 70만 명이 채 태어나지 않았어요. 예. 지금 대학을 졸업하신 20대 중후반 분들은 인구 구조를 보면은 연간 70만 명 이상 태어났던 세대입니다. 잠깐 많이 태어났었던 그렇죠. 25세면 몇, 몇 년생입니까? 94년 뭐 이런 생 네. 94, 95년. 그런데 예. 그 세대분들이 사실은 지금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셈이고 음. 더 우려스러운 상황 은 뭐냐면 코로나 이전부터 이 세대는 일자를 리 많이 얻지 못하고 계셨어요. 고용률이라고 해서 네. 해당 연령대 중에서 실제로 취업해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비중을 저희가 고용률이라는 지표라고 부르는데요. 음. 그 비율이 한 50%대입니다. 한 10명 중에서 5명 정도만 취업해서 일하고 계셨어요. 아, 그런데 지금 90, 90년대 중반생들이 네, 20대 중후반이. 십대 중후반. 음. 그런데 다른 연령대 가령 40대 50대 같은 경우에는 이 비율이 10명 중에서 7여 8명 정도 됩니다. 음. 그런데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 고용률이 떨어지는 속도가 다른 연령대보다도 20대 중후반 해당되시는 세대분들이 두세 배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 뽑죠. 알바... 아, 안 네, 뽑죠. 예. 이미 계신 분들을 내보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음. 그런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일본의 사례를 볼때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상흔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상흔 효과. 예. 그러니까 상처. 일종의 예. 어 흉터로 남는 거죠. 음. 그러니까 20대 때 장기 실업을 경험하신 분들이 일본의 사례를 보면 어떤 상황을 겪게 되냐면. 우선은 취업이 오래 안 되고요. 취업을 하시더라도 임금 수준이 낮게 출발을 하세요. 음. 그리고 비정규직과 같은 일자리의 질이 좋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본 경제가 회복이 됐었잖아요. 다른 연령대 분들은 소득이 많이 올라가요. 내이 연령대 분들은 소득도 잘안 올라갑니다. 한마디로 경제가 회복됐을 때조차도 그 과실을 잘 누리지 못하세요. 왜 그렇죠, 그건? 왜 같이 소득이 안 올라가요? 왜냐면 그 해당 연령대 분들은 취업을 하셨을 때에도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고 그렇다 보니까는 제대로 된 직업 기회라든가 아, 아. 또는 기술 또는 노하우를 쌓을 기회를 기업에서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던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음. 한마디로 평생에 걸쳐서 그 악영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요, 어, 가족이나 국가 경제 전체로 미칩니다. 지금 일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8050 문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 이 연령대 분들이 이제는 40대, 50대가 되셨어요. 음. 부모 세대는 80대입니다. 그런데 네. 80대 연금을 타서 생활하시던 부모분들하고 생활을 하시다가 부모님들이 돌아가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사망신고를 안 하시는 거예요. 계속 연금 받려고 연금을 받아야 되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한참 지나서 집에서 부모 세대의 시체가 발견되는 아주 비참한 일들이 음.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래서 805군 문제라고 하는 책이 일본에서 출간된 게그 아. 때문이죠. 예. 이게 단순히 부모 세대의 문제에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대도 악영향을 미쳐요. 들어보셨을 텐데 사토리 세대라고 하는 세대가 있어요. 네. 일종의 이 일본에 잃어버린 세대의 동생 세대에 해당이 되는데요. 아.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시냐면은 보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형이나 누나, 언니, 오빠들이 취업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 나는 그냥 마음을 비워야 되겠다라고 하고 해외여행도 안 가고요. 운전면허도 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소비를 잘안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 경제가 부모 세대, 해당 세대, 동생 세대까지 해서 가족 전체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자꾸 위축되기만 한다. 위축되고. 마음도 위축되고, 행동도 위축되고. 네. 그리고 네. 앞서 인구 문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 보니까 애기도 낳지 않죠. 출산율에도 악영향을 미치고요. 음. 집도 안 사고 자동차도 안 사니까, 사실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예. 음. 그리고 자동차라던가 가전제품, 가구 같은 걸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내구제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서 시작된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취업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건 90년대 있을까요? 초반에 버블 붕괴 직후부터 어, 기업들이 움츠러들어서 투자를 잘안 하고 하니까 그 영향으로 그분과 관련해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어쩌면 진짜 고용 충격이 아직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가, 우리가? 코로나가 터졌지만 왜냐하면 기업들이 이런 시선 때문에 예. 우리 아예 안 뽑을게 이러고 있지 않아요 그렇겠죠. 단지 채용 계획을 예. 미루거나 뭐 상황을 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일본과 같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법을 붕괴가 터지고 나서 몇년 있다가 음. 어 20대 세대의 실업률이 급증하고 고용 문제가 악화되기 시작했거든요. 음. 그래서 코로나가 빨리 진정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어 저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주는 진행자께서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올해 오늘까지 포함해서 세 차례 나왔습니다. 네. 제그 일정표를 봤더니 코로나가 막시작되었던 3월 말쯤에 한번 나왔고요, 네. 5개월 있다가 8월 말쯤에 나왔고, 음. 지금 다시 5개월 만에 연말에 나오게 됐네요. 네. 네. 근데 제가 앞서 두 번에 출연해서 몇 가지 제가 좀 강조하고 걱정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음. 첫 번째가 많은 경제 전망 기관과 경제 전문가들, 특히 주식장에 계신 분들이 코로나 초기에 어, 코로나가 빨리 끝날 거다. 음.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나왔던 한국은행이나 KDI 다른 쪽의 전망들을 보시면 그, 뭐 그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당히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높았죠. 음. 왜 그런 낙관적인 전망치가 나왔느냐. 그 하반기 이후부터는 코로나가 점차 사라질 거고 경제적인 방역 조치들이 완화될 거고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고 수출이 살아나면서 우리 경제가 회복될 거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러한 전망치들이 낙관적으로 보인다고 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쪽 분야 전문가가 아닌데 그쪽 분야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들을 안 하신다.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도 제가 음. 방역이나 백신 전문가분들을 한번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다라고 권유를 드렸고 해주셨죠. 해 네,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예. 하셨잖아요. 네. 어. 아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날은 그냥 말로만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은 하 유사해 보이는 가장 유사해 보이는 팬데믹 사례가 100년도 더 전에 발생했던 1918년 스페인 독감인데 네.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스페인 독감의 사례를 보니까 상당히 걱정스럽다. 왜냐하면 1년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세 번의 웨이브 커다란 발생이 있었고 사람이 가장 많이 죽었던 것은 겨울철에 발생했던 두 번째 웨이브였고 예. 그 웨이브가 지나고 나서도 그 다음에 상반기에 세 번째 외부가또 왔었다. 그때는 제가 그냥 말씀으로만 드렸는데 제가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음. 그올 봄부터 제가 그 그래프를 많이 보여드리면서 다녔었는데 그 책에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202페이지에 네. 202페이지에 제가 그 그림을 넣었습니다. 음. 그 그림을 보시면은 그 그림이 그 당시에는 진단키트가 없었으니까 감염자는 없고요. 음. 사망자 추위만 나온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 발생했었던 사망자 추위를 나타했던 그래프를 보고 전해서 화면으로 보여 줄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세번 뾰족하게 에, 올라와 있는 간 단순, 단순하네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사분장 한번 올라갔다가 네. 또 한번 2차에서 많이 올라갔다가 3차에 또 한번 오는데 네. 이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1년 반, 2년 반 사이에 그렇게 세 번의 파장이 오는사망 네. 자수 기준으로 예. 그랬기 예. 때문에 제가 사실은 3월에 출연을 했었을 때 음. 이거를 짧게 봐서는 안될것 같다. 길게 봐야 될것 같다. 그리고 겨울철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이미 겨울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의 상황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마 음 제가 그쪽 분야 전문가분들한테 계속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아마 크리스마스 전후에서는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어, 아직 네. 백신이 맞기 시작 지금이 최악이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음. 저 그래프를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어쩌면 내년 1, 2월까지 어 백신의 효과가 광범위하게 퍼지기 전까지 선진국들은 그런 상황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음. 제가 이제 겨울에 나왔으니까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웨이브가 마지막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조차도 어. 사실 우리나라는 특히 뭐. 더 그래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사실 잘 피해왔으니까요. 굉장히 잘했기 때문이죠. 음. 그런데 사실은 겨울철에 지금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나마 기대 이상으로 상당히 좋게 나온 백신들이 지금 있죠. 모더나, 그리고 음, 뭐, 화이자. 화이 그런데 이 백신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격이 비싸요. 네. 네 가장 먼저 선구매를 해서 싸게 맞추는 미국조차도 두번 맞추는데 40불에서 70불 정도가 듭니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생산량이 부족해요. 최근 들어서는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파이자 같은 경우에는 어, 올해 안에 2,500만 명, 모더나는 1 0 0 0만명 정도밖에 못 맞을 겁니다. 음. 그것도 선진국일 거예요. 예. 주로 그 백신을 생신한, 생산한 해당국에 속하는 미국이나 영국 정도. 음. 어,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데 보관과 유통이 어려워요. 음.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70도, 뭐 낮춰봤자 마이너스 20도 정도의 유통체인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음. 슈퍼콜드체인이 필요해요 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요인을 감안을 하면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음. 많은 나라들이 백신을 확보를 못할 겁니다 빨리 음. 그리고 백신을 확보를 하더라도 많은 신흥국들은 아. 그 백신을 유통시키지 못할 거예요 슈퍼콜드체인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도일까요 네. 근데 어~ 그렇다 보니까는 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중요하죠. 봅니다 음.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지금 많은 지금 논란을 사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 제가 예상하는 스케줄은 아, 뭐 미국 정도가 눈앞에 있지만 무용지물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마 미국이나 영국 정도에서 음. 의료진과 취약 계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올 겨울에 맞기 시작하실 거고요. 많은 분들이 맞기 시작하시는 거는 내년 상반기일 겁니다. 음. 네. 미국, 영국조차도. 음. 그런데 어 그것도 3월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백신이 진정이 되려면 전체 인구의 60% 정도가 항체를 가져야 자연 면역 효과가 생기거든요. 예. <laughs>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에서 이 백신이 나와도 안 맞겠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4 0예요 인구에. 음, 그것도 그렇더군요 네, 이것도 사실은 문제죠.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미국뿐만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도 네. 백신을 맞겠다는 국민들의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조사해 보면 가장 낮은 국가그룹에 속해요. 음. 그러면 신흥국들은 어떠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확보가 어렵고요. 유통이 어렵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마 백신을 제대로 맞기 시작하는 거는 아마 내년 중반 정도일 겁니다. 음, 뭐그 이상 합리적이신 것 같아요. 예. 것일까요? 그러면은 네. 과연 그때까지? 네.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이나 영국을 제외하고서도 음. 과연 많은 나라들이 백신의 효과를 제대로 볼수 있을까. 그리고 글로벌 경제는 우리 경제는 내년 상반기에 세 번째 사이클을 안 겪을 수 있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저는 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대규모로 백신을 맞고 그 효과를 볼수 있는 시기를 세계도 적었지만 한 내년 말 정도나 돼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습니다 음. 조심해야겠지요. 내년 말까지면 이 올해 같은 상황이 1년 더 간다는 건데 음. 그리고 어. 앞선 두 번의 출연, 3월과 8월 출연해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게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연말이 걱정이 된다, 네. 연초가 걱정이 된다. 왜냐하면 구조조정 문제가 나올 거다, 자영업자분들이 못 버티실 거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은 내년이 아니겠죠. 올해 하고 똑같이 내년을 한번 더 버티면 되는 거 아닙니까가 아니겠죠. 맞죠. 예. 그래서 그때 진행자께서 저한테 구조조정 케이스를 물어보셨고, 그래서 제가 미국의 GM 사례를 설명드렸던 네. 기억이 나요. 네. 제가 왜이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냐면, 제가 3월이죠. 국 우리나라에서 추경을 처음 한다라고 할 때,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추경 한번안 하실 거다. 예. 또 하실 거다. 거다. 예. 네. 그랬었고요. 음. 그리고 재난지원금 주자는 이야기 나왔었을 때, 또 주시게 될 거다. 음. 음. 또 주자고 할 거다. 음. 왜냐하면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는 뭐, 왜한번 예. 주고 나면. 한번준걸또안 주는 이유는 뭡니까? 네.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올해 추경이 네 번이나 있었죠. 재난 지원금도 여러 번 나왔고요. 음. 그럼 이제 저희는 이미 겨울이잖아요. 12월이니까 내년을 생각해 봐야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 그렇게 쉽살이 진정이 안 되고 그렇다 라운다면은 내년의 상황은 어떨까? 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을까? 네. 아마 이럴 겁니다. 올해는 처음이고 그리고 정부도 음. 아이고비만 넘기면 돼. 음. 지금이 보릿고개야. 2, 음. 3만 넘으면은 음. 이제 달라질 거야. 근데 지나고 봤더니 그 산이 쉽살이안 끝나고 넘고 봤더니 또 다른 산이 있고,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렇게 계속 해도 되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언제까지 할수 있지? 누구까지 살리는 게 맞지? 그러면 누구를 안 살리는 게 맞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미 나오고 있어요.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최근에 금융감독 원장이, 어,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어 저는 자영업자 분들이 사실은 가장 걱정인데요. 지금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가장 타격을 입고 네, 계시잖아요. 네. 제가 책에도 적었지만 개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줄 오래 봄에 알았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지금까지 버티지 않으셨을 거예요. 문 닫고 끝냈을 거라니죠 차라리. 거죠? 음, 음. 근데 버티는 도중에 빚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음. 아주 많은 빚이 늘었죠. 네. 사실은 정부도 도와주셨죠. 올해 상반기에만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이 나온 규모만 해도 (175조 원입니다) 그런데 음. 문제는 뭐냐면요 그중에서 그냥 주시는 돈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빌려준 겁니다 네. 빚이에요 음. 그럼 나중에 갚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될줄 알았으면 처음에 안 빌리셨겠죠 근데 지금 또 빌려주고 계시잖아요 음. 그 자영업자분들한테 (2천만 원씩) 예. 그러면은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지치시는 분들은, 아,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하시는 분들이 나올 수 있고요. 음, 음. 정부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도가 달라질 수 있고요. 음. 그런데 뭐두 번이 됐건 세 번이 됐건 고비를 넘겼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때 그래서 뭐 내년이 됐건 내년이 후 됐건 코로나가 이제 완전한 정책은 어렵겠지만 진정이 됐다. 그러면 뭐가 남을까요? 빚이 남을 겁니다. 음, 네. 빚은요. 제가 생각하기엔 사실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커다란 빚잔치를 벌이거나 당당? 아니면 갚는 거죠. 예. 네. 근데 재미난 게 우리나라는 보면은 주기적으로 2년 주기로 커다란 빚잔치를 벌여왔습니다. 음. 국민행복기금도 그랬고요, 안심전환대출도 그랬고요. 예. 뭐 그거는 사실은 정치권이나 정부 쪽에서 하시는 문제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갚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빚을 안 갚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빚을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업은 투자나 고용을 못 하고요. 음. 가게는 소비를 못 합니다. 그러면 일본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일본이 그 당시에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리처드 쿠라고 해서 그 골드만삭스에 있었던 유명한 그 이코노미스트가 그 상황을 뭐라고 네이밍을 붙였냐면 대차대조표 불황이라고 불렀어요. 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대차대조표 불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갑자기 빚이 늘어났는데 일본과 우리나라는 사실은 원인은 조금 다릅니다 일본은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샀는데 그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버블이 꺼지면서 갑자기 빚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원인이 부동산 버블 본게 자산 쪽에 급격한 축소예요 네. 대차대조표로 따진다라고 는 차변이 쪼그라든 거죠 예.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코로나를 겪으면서 갑자기 살아남기 위해서 버티기 위해서 가게 자영업자 기업의 부채가 급증을 한 거죠 대변 쪽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음. 근데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뭐. 그렇죠. 빚을 갚기 위해서 음. 투자도 못하고 소비도 못하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 상황에 코로나는 끝났는데, 음. 뭐 내년에는 다소 경기자의 성장률이 반등할 수 있겠지만, 네. 왜 이렇게 경기가 쉽게 안 살아나는 것 같지? 음.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지? 기업들은 매출이 안 늘지? 왜 이러지? 어, 왜 이렇게 뭔가 지그시 우리 성장이나 경제를 누르는 것 같지? 사실은 최근 며칠 동안에 어, 뉴스가 나왔잖아요. 금융감독당국이 대출 규제를 아주 강하게 하고 있는데,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이게 왜 문제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질문을 줄 때는 주로 그런 거였거든요. 아, 이러다가 나중에 금융기관들이 부실화되고, 대출을 해소를 못하고, 펑 터지는 거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일본과는 다르고요, 상황이. 그리고 어 금융 기관들의 건전성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금융 기관들이 부실화돼서 금융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한 위험성은 과거나 많이 낮아졌다고 보고요. 음. 반면에 우리 경제가 정말 직면하고 있는 부채와 관련된 리스크는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하게 경제가 안 살아나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못 쓰지? 부채 때문에. 부채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아주 지그시 우리 경제를 짓누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 코로나의 상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이 남을까?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서도 아마 내년 정도의 경기 반등 시기를 지나고 나면 내 후년부터는 성장률이 다시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음. 낮아진 성장률은 코로나 이전보다도 한 단계 더 레벨 다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 성장률, 금리, 물가 상승률은 또다시 제로를 향해서 가겠죠. 음. 그래서 제가 제로 이코노미라고 하는 이름을 예, 이번에 붙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일종의 AS처럼, 앞서 제가 출연해서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경제는 안 좋은데, 자산 가격은 오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음. 어, 사실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됐죠. 집값도 많이 올랐고,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주가도 올랐고. 그 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경제는 이렇게 어렵다고 하고 코로나도 안 끝났는데 왜 이렇게 집값은 오르고 주가는 올라가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이래도 되나 언제까지 가지 이게 이러다 갑자기 꺼지는 거 아니야 이러한 불안감을 가지시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당국이 금리를 올리거나 풀린 돈을 회수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럴 부담감도 적습니다. 왜냐하면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돈을 회수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인플레거든요. 경기 과열. 네, 경기 과열. 내지는 물가가 오르고, 근데 경기가 그때까지 좋아지지도 않고, 지금 가장 최근에 발표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0.7%거든요. 뭐 인플레 대응할 필요성도 없는 거죠. 반면에 경기는 여전히 좋지 않고, 정부는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통화정책이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정부가 돈이 없다 보니까는 적자 국채를 찍어서 음. 적, 적, 적자 국채를 팔아서. 그 돈을 조달해야 되는데 그걸 사는 돈이 결국은 중앙은행으로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그나마 경제가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 있는 미국조차도 제가 예상하기에는 앞으로 수년 동안 금리를 쉽게 올리지 못할 거고요 우리나라는 더더욱 그럴 겁니다 그러면은 돈이 이렇게 풀려서 많이 돌아다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책당국이 기대하는 건 이렇게 풀린 돈이 기업의 투자로 가고 고용으로 이어지고 실물 경제 활성화 효과로 이어지는 것을 기대를 하는 걸 텐데 지표를 보면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풀린 돈들이 실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게 저희가 화폐 유통 속도라고 하는 걸저 같은 사람들이 봅니다. 한마디로 지금 풀린 돈 대비 실물 경제 활동이 어느만큼 활성화되어 있어서 돈이 몇번돈 셈이냐 이런 걸 측정하는 거죠. 잘안 돌죠. 잘안 돌아요. 들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이런 화폐 유통 속도, 돈이 도는 속도 내지는 풀린 돈의 실물 경제 활성화 효과가 반으로 떨어졌는데요. 음. 측정을 해보면, 최근 지표를 보면 코로나 이후에 이 정도가 이내지 30%더 떨어졌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실물 경제 활성화에는 그다지 기여를 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래도 돈은 풀렸잖아요. 그 돈은 금융시장에서는 돌겠죠. 어디로는 가야죠. 음, 뭐, 저산시장에서 예. 가야겠다. 어디로는 가야죠. 음. 그런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항상 이런 위기는 누군가에게는 위기였지만 음.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기회였거든요. 네. 실제로 그러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음. 집을 사셨던 분들, 올해 3, 4월에 주식을 사셨던 분들. 그런 음. 거를 그분들만 보신 게 아니라 주변에 계신 분들이 다 보셨잖아요. 음. 이제는 등 떠밀리듯이 가는 거죠. 재료금이다 보니까 은행의 금리를 보면은 예금을 해도 돈도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이런 거죠. 10억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요, 지금 금리 수준에서는 1년에 은행 예금을 하셔도 1년 동안 받는 음. 예금 이자가 천만 원도 안 됩니다. 네. 한 80여만 원될 거예요 한 달에. 음.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한 달에 100만 원 일해서 돈 보시는 분보다도 10억 자산가가 소득이 더 적을 가능성 이 있어요. 음.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게 손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이걸 사실은 모든 분들이 알고 계세요. 네. 그런데 주변에서 보니까 집 가지고 계셨던 분들, 주식을 사셨던 내 주변 친구나 지인들은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죠. 음.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네. 할수 있는 데까지 대출을 다 당겨서 주식 사고 집 사고 하는 게 최근의 상황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가계 부채 증가 속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대가 모아지는 특정한 섹터 기업 자산에 그게 가상화폐가 되었건 특정한 기업의 주식이 되었건 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데 그러한 기대가 무슨 이유에선 것 간에 빠르게 바뀐다고 한다면 굉장히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음. 한마디로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금융 변수들의 변동성 네. 자산 가격의 급등락이 굉장히 빈번해지고 그 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는 잘안 오르는. 인플레 하에서도 자산 가격은 오르는 자산 인플레 가능성은 굉장히 큰 거죠.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현상들이 자산 가격이나 특히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방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랬네요. 네. 근데 이 마, 마, 오늘 말씀해주신 다양한 현상들을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 그건 나도 알고 있었어 하는 현상들도 섞여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네.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기도 하고.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안이 뭔가 있어야 됩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긴장하고 있어라 입니까 <laughs> 후자라면 좀 답답한데 어, 그런 전망이 맞아떨어질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대비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문제를 이 문제를 풀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문제를 풀 수는 없으니 충격을 완충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라도 좀 해야 됩니까? 제가 뭐, 몇분 예. 정도 더 말씀드릴 수 있나요? 그 말씀 주시려면 몇 분쯤 필요하세요? 아 사실은 제가 네. 그 대응과 관련된 부분을 네. 책의 뒷부분에 한, 개인분들은 이렇게 하시고요 기업분들들은 이렇게 하시고 예, 정부는 이렇게 하시고요라고 적었는데. 그래도 저는 저자를 여기 모시는 여러 <laughs> 이유 중에 하나는 가능하면 여기서 다들어버 같아요. <laughs> <laughs> 한두 개만 아, 말씀주세요 중요한 그럴까요? 것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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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과 관련을 해서는요. 네. 빚을 빌리실 때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줄알았다면 이렇게 빌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네. 어, 빌리셔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대출 조건 금리 같은 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이제부터 따져 보셔야 된다. 금리 상승 가능성이 걱정되시는 걸? 아니요. 어. 그것보다는 어떻게 빌리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환도 관련성이 있, 있고요. 아, 대출 예. 상환이 네. 빨리 돌아올 수 있으니 가능하면 네네. 장기 대출로 눌러놔라. 네. 네. 기업과 관련해서는 책에도 적었지만 단기적으로는 저는 생존에 집중하는 게 지금은 맞다고 봅니다. 음. 그런데 하지만 지금 업황이 좋은 많은 기업들은 이미 이 기회를 활용하고 있고 활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네. 최근에 보면 M&A도 이미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 하지만 그럼에도 보면은, 어, 기업 구조 조정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시장 자발적인 게 되었건 정책 당국이 주도하는 것이 되었건 앞으로의 기업 구조조정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기업분들 특히 자영업자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책에 적었지만 저는 세 가지 크라이티리어 첫 번째는 고용이 중요할 겁니다. 음. 지금 우리나라 항공업종이 그렇지만 사람을 많이 고용하고 있으면 배려가 있을 거예요. 음. 두 번째는 대출금이 너무 많고 저 기업이 부실화돼서 금융기관이나 금융시장 전체가 흔들 것 같으면 역시 그 도와주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깐만, 이거는 고용이 중요합니다라는 뻔한 말씀을 한게 아니라 기업 중에 많은 기업이 흔들리겠으나 저 기업 넘어가면 저 고용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게 만드는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기업은 그래도 어떻게든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돈으로. 셀렉션에서 선택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한국판 뉴딜 정책도 나왔고 예. 정, 정부가 주안점을 두거나 주력하려고 하는 산업 섹터 업종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나마 우리 기업들이나 산업들이 열심히 해서 중국에 덜 따라잡히는 업종도 있는데 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이나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사람을 많이 고용하고 아주 많이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음. 또는 대출금 규모가 어중간하거나 음. 또는 앞서 말씀드린 업종에 해당되지 않거나 이러한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긴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업종이셨죠? 그러니까 가령, 그래, 저 업종은 음. 그래도 중국에 아직 따라잡히지 않았고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것 아, 같아. 아, 아. 그리고 그린이라던가 디지털이라던가 이거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키워야 되겠어. 그런 거 아니면? 그런 거 아니면.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많은 업종, 주력 업종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음. 그러한 쪽에서는, 예, 긴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와 <laughs> 관련을 해서는, 어, 원했건 원치 않건 간에 저는 선택을 강요당할 겁니다. 아, 바이든이 당선이 됐고, 민주당 행정부가 됐다라고 해서, 중국과의 미중 무역 갈등이 줄어들지는 않을 극적으로 거고. 완화될 거냐? 아니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미국이 그러지 않을 거예요. 패권 경쟁 지속될 거고요. 어쩌면 더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음. 만약에 통상 압박을 그런 식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몇 가지 원하는 걸 들어주면은 한큐에 다른 부분은 문제 삼지 않았던 트럼프에 비해서 음. 굉장히 많은 세세한 부분 가령 환경이라든가 노동이라든가 지적재산권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우리 기업들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압박할 때 동맹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우방 국가들에게 너희 중국 편이야 우리 편이야 택일해. 입장을 음. 명확하게 라고 하는 강요가 거세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네.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어, 경제정책과 관련을 해서는 국가부채가 많이 늘었고 정부 빚이 많은데, 어, 그래도 정부가 돈을 지금은 쓰셔야 됩니다. 하지만 효율적으로 쓰셔야죠. 하지만 효율적일 가능성이 있는 네. 것이 필요한 곳에 직접적으로 돈을 주입할 수 있거든요 음. 통화정책은 그게 안 됩니다 안 음. 그렇다 보니까 그냥 금리만 낮춰서 경제 전반에 돈이 그냥 다 풀리게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음. 앞으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긴밀하게 결합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런데 긴밀하게 결합되는 그 과정에서 어~ 많은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국가 부채가 늘어난 상황에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가령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가 빚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미 정부 재정의 절반 정도를 이미 있는 정부 부채의 이자를 낸데 쓰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이 가지 않도록 어~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결합시키되 어~ 돈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예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산시장은 꽤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높지만 어느 날 갑자기 흔들릴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변동성에 어, 대비를 해야 된다. 혹시 어느 날 갑자기 흔들린다면 그 트리거는 뭐가 마음에 좀 걸려 이런 건좀 있으세요 아니면 뭐 전혀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옳은 답이긴 합니다만 혹시라도 마음에 두시는 게 있을까봐요. 트리거보다도요, 어,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 시장의 기대가 좀 한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령 이런 거죠. 지금 미국 대선 결과는 사실은 대선 전에 시장이 상정했었던 최악의 시나리오에 가깝습니다. 음. 대통령은 민주당이지만 상호하는 공화당이 수성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기대했었던 확장적인 재정지출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어려워진, 줄어든 음. 상황이죠. 그런데 시장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대통령이 민주당이 됐으니까 정부는 돈을 쓸 거다. 그런데 공화당이 상원을 차지했기 때문에 반독점 정책이라던가 음. 미국의 거대 IT 기업들을 힘들게 할수 있었던 정책은 도려 나오기 어려워졌어 라고 호재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네. 그래서 주가도 예. 많이 올랐고요. 지금 사실 시장의 센티멘트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의 기대가 이렇게 쏠려 있을 때 말씀하신 트리거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지정학적인 갈등일 수도 있고, 기대했던 미국 정부의 정책이 나오지 <laughs> 않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오늘도 제 앞순서에서 다른 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백신과 관련된 또는 코로나와 관련된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나 뉴스, 이런 게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아까 잠깐 말씀 나누신 김에 우리나라 저 금감원에서도 뭔가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말씀을 하셨죠. 있다. 금감원장님이. 네. 말은 정리할 것 빨리 정리하라는 뜻인데 마음의 준비를 해라라고 전해서 그랬습니다. 아 정리가 돼야 아니 대개는 근데 그런 정리는 그렇게 경기 나쁠 때는 잘안 하고 살려두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필 왜 지금 전비기업 문제가 하루 이틀이 아닌데 왜 지금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리는 과정에서 정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국가 부채는 저도 책에서 적었지만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마 2022년, 2022년이면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넘어갈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 50%대 국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는 신흥국의 평균적인 국가 신용 등급이 지금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이 WA0인데 제가 계산해 을 보니까 신흥국 중에서 그 비율이 50%대인 국가들의 평균 국가 신용 등급은 트리플 B 마이너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이나 국가 부채만 본다면 실제로 그러지는 않지만 그비그 그 비율을 중시한다라고 한다면 몇년 뒤에 우리 국가 시용 등급이 몇 단계 떨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음. 그거를 정부도 알고 있고 부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할수 있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언제까지 누구까지 살려주는 게 맞지 이런 고민을 시작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음. 아초 초기에 저 독특한 저출산과 어, 선진국이 걸어갈 길을 바로 뒤에서 따라가는 이상한 이머징 마켓이라는 네. 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건 어찌 보면 좀 장기적인 숙제인 것 같고요. 당장의 코로나도 문제인 것 같고 음, 그 장기적인 숙제에 대해서는 한번좀더 나와주시죠. 그럴까요? 네, 네. 코로나 요 얘기는 고세트로 그 다시 한번 고민이지만 이게 박사님 걱정하신 대로 잘 그래도 넘어가면. 어~ 내년 이맘때쯤 되면 아~ 한숨 돌렸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한숨 돌린 거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어~ 그러니 고그 얘기도 다시 한번 좀 나오셔서 그래야 그~ 그거 벗어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뭘어떻하든 음. 그~ 다시 나오게 되면 저실는 네. 제가 시간적인 프레셔 때문에 음. 어~ 개인 기업 정부의 대응 방안 네. 대응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 책에 적은 것을 제대로 전달을 충분히 못해드린 것 같은데요 음... 나오게 되면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 시간 제한이 없는 시간 제한이 <laughs> 없는 신고 함께 코너에서 어, 다른 투프로가 어... 바쁘면 저라도 나와서 네. 한두 시간 얘기하시죠. 뭐 나라가 걱정인데 두 시간이 뭐가 <laughs> 문제겠습니까? 예 들으실 만큼 재미있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꼭 한번 나와주시면 어, 뭐 연말 전에라도 혹은 연초에라도 한번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해주신 말씀 중에 저는 꼭 한번 다시 들어보실 만한 부분이 혹시 대출을 내셔야 되는 분이 있으시면 아마 금융 회사가 먼저 반응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가능하면 만기를 길게 약간 금리가 좀 높더라도 만기를 길게 해두시라 하는 점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듯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문제가 있나 걱정했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남편이 위해 준비했는데 제가 더 좋아요. 흑삼전탕 한번 먹어보면 절대 못 잊어요. I'm a big fan of 흑삼전탕. 햇섭은 최초, 무항생제는 기본. 흑염소 농장 국내 유일 스타팜 농장 농림부장관상까지 받은 초방미 농장의 흑염소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바로 검색해 보세요. 흑삼전탕. 기억은 잊혀지지만 기록은 영원하다. 당신의 투자, 방송에서 얻은 좋은 생각들 이제 놓치지 말고 영원히 남겨두세요. 대표 출연진들의 친필 사인과 투자 덕담, 주요 증시 일정과 투자 명언, 3만 원 상당의 쿠폰북까지, 3프로 TV 애청자들만을 위한 투자자의 마음을 담은 2021년 한정판 다이어리. 2021년. 당신의 투자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단 하나의 아이템.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 사항에 있습니다. 네, 뭐 그래도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푹잘 쉬시고요. 어, 제가 저 대출 얘기를 드렸더니 실책 승창에서는 고정 금리로 하라는 말씀이구나 하시는데 그 얘기 아닙니다. 어, 그 얘기 아니고 금리가 뛸 가능성이야 뭐. 크지 않을 수도 있고, 금리가 뛰더라도 얼마나 많이 더 뛰겠습니까? 그 리스크보다는 1년이나 2년짜리 대출을 받으시면 1년이나 2년 후에 지금은 대출 잘해주는 대출을 회수하고 더 이상 연장 안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 있다, 불경기에는. 그러니 똑같은 대출 받더라도 저, 금리가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 아니면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2년짜리 대출 아니라 10년짜리 대출을 혹시 해줄 수 있다면 내가 받아들여야 될 조건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해서 그 조건을 잘 저울질 해보십시다. 어, 평소에는 굳이 이런 조언 안 드려도 되지만, 어,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대비하려면, 어, 오히려 금리 수준보다는 만기가 중요한 거니까요. 예, 그 말씀 드린 음, 겁니다. 금요일 답지 않게 좀 심각한 얘기를 드렸네요. 예. 일단은 주말을 푹잘 쉬시고, 체력을 회복하시고, 또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 힘내시고, 그게 먼저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였습니다.